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10월이 시작된 첫 주 예배를 이제 오늘 드리고 여러분 함께 이제 이 2시 중보 기도에서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때로는 또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늘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찬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또 내가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땅의 메마른 곳이 이제 물 있는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옥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봐요 내 마음
찬양하리 예수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바꿔주셨어요. 조금 전과 지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